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Oh.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불 환경 강설 제35권 10지품 두 번째 권을 점안하겠습니다. 서문을 넘겨서 서문을 한번 크게 같이 읽는 것으로 점안의식을 대행하겠습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2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땅히 열 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진하게 선한 마음과 전망하지 않는 마음과 그림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 보살이 이 열 가지의 마음으로 제2구지에 들어가나이다.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러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모의여여서 팔이나 몽둥이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으며 인자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며 생각을 내면서 진짓 거친 마음으로 사례를 향하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 사람들의 진여 불성은 본래로 살생을 멀리하며 속성 생명은 본래로 훔치는 일이 멀리하며 참마음은 본래로 사함을 모의하며 차별없는 참사람은 본래로 망어와 양세와 악구와 기어를 모의합니다. 또 사람 사람의 본래 부처인 경지와 본래 보살인 경지에서는 타격을 모의하며 분노를 모의하며 잣된 견해를 모의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나에게서 원래의 때를 멀리 떠나려 하지 않고 본래로 청정한 진여 자성의 참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원래의 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래로 때가 없는 진여 자성을 깨달아 누리는 것이 본래의 때를 떠난 이구지입니다.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이제 돌아와서 첫 법회입니다. 왕복은 무제나 동정은 이론이라 가고 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무수한 세월이 지나고 또 새로운 시간이 돌아오고 묵은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또 돌아오고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습니까? 그야말로 왕복은 무제입니다. 가고 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정은 이론이라 움직이고 고요한 것은 하나의 근원이더라. 나 한 마음짜리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영원히 그대로 변함없는 그 자리입니다. 한 근원이에요. 동정은 이론이라 온갖 움직임과 고요함, 온갖 희로애락, 천변만화의 삶을 엮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한자리, 본래의 나, 참마음의 나는 그대로 하나의 근원으로서 그대로 여야합니다. 그래서 그 여야한 자리를 들고, 아니 여야한 자리를 누가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여야한 그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오셨고 또 이렇게 환경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누구나 화엄행자나 뭐 법화행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삼독행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사는데
어떤 꽃으로 자기 인생을 엮어가는가, 어떤 꽃으로 자기 인생을 장음해가는가 하는 데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장음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 보살행,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꽃으로 장엄한다고 하는 화음이에요. 무슨 이런 식물의 꽃을 가지고 장엄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화음경이라고 하는 경을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음행자고 모두 보살로서 세상에 보탬이 되고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보살행으로 장엄해가는, 세상을 꾸며가는 그런 그 실천을 우리가 할 때 조금이라도 세상은 보다도 살만한 세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환경 강설 책 2구지 번뇌의 때를 떠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문을 이제 썼는데, 우리의 참마음 자리는 사실은 본래로 아무런 번뇌가 없고 아무런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온의 나, 색수상행식, 이렇게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온갖 번뇌 망상과 탐진시 삼독과 84,000 번뇌의 때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성에는 조금도 때가 없는, 본래로 번뇌를 떠나고 때를 떠난 그 자리가 여여하게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슨 그 해가 있고 달이 있겠습니까? 해가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온갖 천변만화를 일으키지만은 하늘은 여여하듯이, 그러나 하늘 없이는 그 모든 것들도 작용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비 오고 구름 끼고 뭐 날이 밝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있음으로써 그 가운데 그러한 작용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고 하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진여자성 참마음자리도 그 뭐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있느냐, 보이는 문제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참마음 자리를 우리가 부정하고 나면요, 보이는 온갖 탐진치, 희로, 애로 이런 것들도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참마음 자리가 정말 바탕이고 정말 큰 것이고, 그 가운데 온갖 우리가 탐진치 삼독, 뭐 기뻐하고 성내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그런 것은 순간순간 그야말로 저 큰 바다에 물결이 잠깐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바다, 변함없는 바다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크고 작은 물결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환경 공부는 그런 아주 큰 공부, 우리 본래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음행자를 대신 본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커야 화음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음경은 처음부터 깨달았다고 치고 공부하는 것이 화음경 공부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값지고 환희롭고 하는 그런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근본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인데 우리는 미혹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보질 못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건 많지 우리가 또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못 누리는 것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늘 그야말로 울상이 돼서 그렇게 세상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부를 성인의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상당히 훈련이 되고 넓어지고 마음 관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내가 늘 섭심하죠. 봉행 불교는 상섭심이다. 불교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보는 내 마음 자세에 딸린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 냉정하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중한 인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물론 있지만은 그 문제까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휘둘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이런 성인의 공부를 통해서 잘 쓰는 훈련을 자꾸 반복함으로 해서 어느 순간 대심 범부가 되는 거예요. 큰 뭐 깨달음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널려지고 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사 조그마한 일들은 그런 하찮게 보고 그런 세상사에 좀 초연해지고 세상에 더불어 살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초연해지고 그래서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삽니까? 큰 많고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 가운데 이 화엄경과 인연을 맺어